안녕하세요. 작가 김우진입니다. 유년 시절의 꿈인 동물 사육사를 바탕으로 유토피아를 재현 또는 재창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다닐 때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주제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했었을 때 제가 가장 좋아했던 것이 동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내면 속에서 유년 시절의 동물 사육사를 꿈꿔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주제를 삼아 작업을 하게 되었고 지금 이제 화순 석봉 군립미술관에 전시 제안이 왔을 때 유토피아를 주제로 작품을 전시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전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작품을 하는 데 있어서 동물을 이제 고르는 부분은 제가 유년 시절에 키워보고 싶었던 동물을 우선적으로 선택을 하고요. 이번 전시에서는 사슴과 말, 토끼를 전시장에서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사슴을 많이 찾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잘 몰라요. 모르지만 조형적으로 봤을 때 이제 뿔과 그 갖고 있는 어떤 태가 다른 동물에 비해 조금 더 조형미 있고 아름다워서 또는 그 사슴이 갖고 있는 색깔들이 더 인위적이어서 더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위적이라 함은 현실에서 없었던 색깔들이기 때문에 어떤 동화적인 풍경을 연출하고 있는 것을 뜻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독 더 사슴 작품을 좋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색깔들은 빨강색, 노랑색, 파랑색, 초록색, 녹색 이런 다섯 가지 이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오방색깔을 표현하는 색깔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따로 오방색이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고 그 색깔을 바라보는 관람객이 빨간색이 갖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들을 찾아 나갔으면 좋겠어요. 녹색도 마찬가지고 파란색도 마찬가지고 뭐 모든 색깔들을요. 저는 이제 작품을 만들면서 어떤 열정 그리고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어떤 순수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 색깔들의 의미를 부여를 했지만 꼭 이것이 정답이 아닌 이제 관람객들이 느끼는 색깔의 답을 찾아갔으면 하는 것이 작가의 바람입니다. 어린 나이에 이제 많은 전시를 통해서 다양한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된 것 같아요. 또 하필 코로나라고 하는 어떤 국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해외를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작가 또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수정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저는 이제 해외 쪽으로 작품을 전시를 하는 것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비엔날레라든지 아트페어 또는 다양한 공간에서 이제 작품을 선보이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각가 강민규입니다. 저는 동물을 주제로 조각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작품 전시의 주제를 종의 위로라고 표현을 했는데 세상에서 얼마 남지 않은 정말 극소수의 동물 멸종이라는 말을 붙여도 될 만한 어떤 동물들을 주제로 작품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작품은 이제 광섬유라고 하는 빛을 전달하는 도파관을 주 재료로 사용을 합니다. 광섬유의 이제 특징이 한쪽 단면에 빛을 투과하게 되면 어떠한 길이나 어떠한 형태든 반대쪽으로 이제 빛을 전달시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선에 스크래치를 내게 되면 그 부분으로 빛이 새어 나오게 되고 이러한 원리로 철저히 계산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입체적인 형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50% 정도는 컴퓨터로 작업이 이루어지고요. 나머지 50% 정도는 데이터한 도면에 맞춰 프레임을 제작을 하고요. 작품당 대략 800개에서 많게는 1500개 정도 사이에 광섬유를 위치에 맞춰서 하나하나 스크래치를 내게 되고 하나하나 고정을 해서 단면에 이제 LED를 설치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작품을 한 점 만드는데 좀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제 작품 중에는 이제 고래를 모티브로 만든 작품들이 몇 점 있는데 미갈로라고 하는 세계에서 단 한 마리밖에 없는 백세증 알비뇨 혹등고래입니다. 호주에서 행운을 상징하는 이 미갈로라는 친구는 대략 50번 정도 사람들의 눈에 이제 포착이 되었는데 매년 그 존재가 이제 죽었는지 혹은 살아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여서 꼭 제 작품에다가 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제 작품을 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품을 제작하는 도중에 이제 오히려 거꾸로 한 마리의 새끼를 출산해서 두 마리의 알비뇨 혹등고래가 포착이 된 거에 대해
어떤 무언가를 이제 눈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서 확정을 짓는 건 좀 어리석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어떤 생명에 대한 존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 동물을 주제로 작업을 시작을 한 건 2007년도쯤 우연히 이제 한 기사를 보게 되면서였는데 그 기사는 남극에서 발견된 초대형 오징어였습니다. 흔히 이제 대왕 오징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오징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크기보다 훨씬 더 큰 동물의 사체였고 그 기사를 보면서 아직은 이제 지구상에 인간이 모르는 많은 것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와 비슷한 동물들을 이제 찾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해서 약간 신비 동물이라는 좀 독특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거짓말 같은 동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동물들을 이제 찾아서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사라져 가고 있는 동물들까지 이제 어떤 눈에 들어오게 돼서 조각가의 시각으로 재해석해서 작품을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창기 작업들은 이제 전통적인 소조의 방식이었습니다. 흙을 뼈대에 붙여서 모양을 만들고 캐스팅 작업을 해서 형태를 이제 보존하는 방식이었는데 계속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작품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이제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평소 재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왔었는데 청계천의 재료를 사러 갔다가 이제 우연히 보게 된 광섬유 조명을 보게 되고 빛으로 이제 조각을 표현해 보면 어떨까 빛을 이제 작품으로 표현하면 굉장히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전해 본 작품이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